할렐루야. 오늘 개척교회 목자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의 비결도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주의 성령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러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은혜로 평안함으로 주님의 치유와 감각처럼 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의 소유로 충만할지어다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사로 예배들을 모든 제단교들의 성령 충만 놀라운 부여세를 믿습니다. 제단교의 지계인 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 보낸 성도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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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수복교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더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저기 올로 목사님의 놀라운 능력과 능력을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이롭도 영업 부서의 일까지 모두 부서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로 연로장래 영광대학 장영대학 장영동 영광대학 교회학교 주님이여 대학생님 모두 부서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주 앞에 구름대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층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 청년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여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성이란 남유성의 지구의 땅한 수사 권대 찬양대 옥기들한 교학교 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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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사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살리 기도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난 귀한 기도원되게 하시고 영사수를 함께 하옵소서. 한대학교 20명수랑 배사대 함께 하옵소서. 엔조국부가 엘리모키 하옵소서. 자선대 실험의 동연합 장애인대교 주님 보신 분명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하실 때 동양의 모든 주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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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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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망의 찬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꾸며살펴 주옵소서. 일본과 에콰도르의 진진이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당 주님이여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새로운 희망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의 결과들을 바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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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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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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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합니다. 주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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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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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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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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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내게 오소서 은혜와 자비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종교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개척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게 헌신해 오신 목사님들 모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평안함과 치유와 자유와 용서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인사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요하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시대. 언제부터 성령시대가 열렸느냐?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성령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마다 응답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충만 받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할 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정말 그때는 하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다 모이셔가지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리막길을 갖게 됐느냐, 걷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88올림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30여 년 전에 잿더미로 되어 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을 이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1953년 6.25 전쟁 끝났을 때 완전히 한국이 잿더미였습니다. 다 부서지고 먹을 것은 없고 가난과 질병과 기근 그 절망을 말로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국민소득 1인당 67달러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군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67달러. 요즘 돈으로 계산해도 10만 원이 안 돼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년, 그것도 한 달에 아니고 1년. 근데 지금 2만 8천 달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67달러에서 2만 8천 달러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랬는데 88올림픽으로 하고 나서 온 세계가 와서 한국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고 한국의 경제적인 붐이 일어났어요. 뭐 수출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자동차도 많이 갖다 팔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부요와 함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금식도 많이 하고 부르짖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아프신지 기도골마다 그냥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뒤덮이고 기도원에서 모이는 성회마다 가득가득 차고. 그런데 88올림픽 이후 평안해졌어요. 부요 속에서 그냥 열정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가 정체 상태입니다. 아주 교회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 되느냐, 한 700만 밖에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 통계는 860만이 나왔거든요. 이제 통계 또 나올 겁니다. 저는 한 1200만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건 안 돼요. 우리 남한이 4,800만이니까 2,400만은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멈칫멈칫하고 있는 동안 캐톨릭이 확 성장을 해버렸어요. 200만밖에 되지 않던 캐톨릭이 지금 550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1,200만일 때 200만이었던 캐톨릭이 우리가 20년 동안 가만히 머물리는 동안에 오력 숫자가 감소되는 동안에 캐톨릭이 550만이 됐어요.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다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캐톨릭으로 다 간대. 캐톨릭에 있다가 좀 시험이 들면 또 불교로 간대. 불교에서 또 그러면 다시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부흥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모든 성들이 세임을 얻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영적 침체. 에베소 교회가 소문은 많이 나고 많이 알려졌는데 가보니 소문과는 달리 12명의 성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서 요즘 말하면 신학 교수님 같은 분인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유대교 성경학자들이 못 이겼어요. 그 노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아주 지식적으로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아볼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괴가 굉장히 부흥했겠다. 가보니까 12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첫째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 우리의 일생 가도록 제일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서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 할렐루야.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따르고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너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물을 때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들 여러분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물음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하, 믿지 않는 영혼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 오늘 좀 늦잠 자면 좋겠다. 오늘 또 수요일 날이야. 또 가서 말씀드려야 돼.
구역장 날 좀 내버려 두지. 아침부터 수요일 날이라고 복가 채고 알아서 알아 가게 이렇게 마지못해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정말 안 충만한 겁니다.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회개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충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또 오늘 새벽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뭐 나눠주고 한기총 건물 앞에서 데모하고 CBS 앞에서 데모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여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굴러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루이틀 와서 앉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 2년, 3년, 4년 앉아가지고 누구 옆에 가까이 가느냐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주로 주무시는 분들 옆에 싹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다 주무셨어요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같이 불평할 때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가까워진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무료 성경 공부 복음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근처에다가 방으로 둬놓고 딱 유인해 갖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가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가면 안 돼요. 보면 10번 정도 따라가면 완전히 빠지고 못 나온대요. 빠져나온 사람은 2번 정도 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은 2번 정도 갔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2명 중 어리숙한 사람들이 멍청이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쑥 빠져버려가지고 아예 발을 디디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발짝도 다른 교회로,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자꾸 옮겨다니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를 헌당하시고 큰 목회를 하신 한진관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조금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데, 참 제가 그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고요. 또 음악을 전공하셔가지고 그 목사님도 설교 전에 꼭 찬송을 부르세요. 꼭 찬송을 부르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양도 은혜롭고 통성기도는 안 하시지만 찬양은 부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교회가 한 500명쯤 돼서 장로교회 스타일로 잠잠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국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이민하고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셨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들리게 또 기도해, 들리게. 조용히 돌아가더라. 우리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아유 귀를 막 왜 못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대. 아니 왜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해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지 왜 날 와서 날 괴롭히냐고. 그러면 설교를 듣,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아니 내가 이만하면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데 꼭 고건사님 앉아갖고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목,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목사님 분명히 자기인데 아이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그러고 은혜 충만하게 달라고 그럼 내가 지금 은혜도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도 충만하지 못한 것인가 아주 그냥 그래 다른 교회 찾아보시죠. 아니에요 주님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뭐 1년 내내 새벽마다 나와서 또 이 목사님 새벽 기도 열심히 들으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 권사님 때문에 아주 불편했답니다. 이 저 이상한 권사가 순봉께서 와가지고 날 괴롭힌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 성령 부흥회 강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다가 본인이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날로 목회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역권과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권과 가지고 구역권과를 구역을 조직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권과로 구역예배를 드리고 성령 밖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박수심도 뜨겁게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점잖은 교인들이 다 나가더래. 뜨거운 교인들은 몰려오기 시작하고 500명 교인이 150명으로 줄었는데 점잖은 교회는 점잖은 교회로 다 가고 뜨거운 교회만 150명 남았는데 그 150명이 2,0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그럽니다. 처음에 그 권사님이 눈에 가시처럼 미웠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운 우리 권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우리 순복음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가 천막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8년 전에 대대동에서 천막을 치고 저 천막은 지금 한참 부흥한 후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저렇지가 않고요. 그때 그 사진은 없어요. 그 담벽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서 원래 방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천막을 쳐서 50명, 100명, 200명 저 천막은 한 200명, 300명 넘어갔을 때입니다. 계속 확장해서 지고요. 500명 넘어가서 서대문으로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1963년에 서대문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1973년에 여의도로 이사로 옵니다. 여의도로 이사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를 많이 보내주시는지 만 명 성도가 하루만 작업게 나면 2만 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창립 50주년 만에 78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처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삶이 편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 되면 그 다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둘째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첫째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둘째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바리 성령 받았냐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장면이 사절로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나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받은 표시로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 방언은 뭐냐면 내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를 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방언의 내용은 몰라요. 방언의 내용은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 말 알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중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방언을 주셨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바벨탑을 안 졌더라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데, 그죠? 그 바벨탑 때문에 언어를 다 흩어나가고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일본말 공부해야 되고, 독일말 공부해야 되고, 스페니쉬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흩어버리시고 나서 오순절날 방언을 주시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어요. 각 나라 말로 최소한도 16개국 정도에서 왔을 것 같은데 방언이 임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입술을 붙잡아서 분열되고 나눠진 우리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의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고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또 왜 붙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느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고 방언을 묶으신 것입니다. 방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혀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축 맛아서 우리 입술을 할 때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누굴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에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16장 14절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가 많은 사람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 자기 잘난 거예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이 내가라는 문제 때문에 한 번씩 꼭 총력을 치릅니다. 이분들이 내가가 마음에 안 맞으면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혼자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무척고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휘청 돌아놔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신앙은 예수님 충만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복음의 증인의 역사와 함께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의 역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로 꽉 교회가 부흥하는데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이단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식어질 때 시험 들을 때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훔쳐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죄종을 향하여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단들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한때 성령 충만하고 나서 불이 꺼지고 말씀 역사가 없으니까 불이 계속 타려면 장작을 계속 가서 불을 떼야 되는데 말씀의 장작으로 계속 불을 떼야지 불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두란 너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1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에 나타나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다음 부흥의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의 역사가 항상 성령의 운동에 같이 가야 합니다. 성령 운동, 말씀 운동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운동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이 기도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봉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요소에서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 잘 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을 이겨내고 교회를 더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지역에 대표되는 세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또 하나는 지구촌교회, 또 하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였는데, 지구촌교회는 이동원 목사님 담임하셨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이원상 목사님 담임하셨고요. 그런데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초빙을 받아서 오셔갖고 교회를 하시게 됐을 때 후임을 못 정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교회가 6개월 동안 더 부흥했어요. 왜? 성들이 더 똘똘 무서 기도했어요. 더 말씀을 공부했어요. 매주 이제 임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때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죄정을 보내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단목사가 있고 그전 단목사 없었는데, 없었던 없는 교회가 더 그때는 교회가 견고하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성도가 말씀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을 열심히 하는데 전도 안 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정도의 열심이면,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그런 열심이면은,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요, 새벽에 나온 사람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해야 돼요. 웃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혹시 내가 전해갖고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저 사람이 화내면 어떡하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23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선교한 한지원 선교사님 다녀왔는데, 한지원 선교사님 주차장에서 나와서 주차비를 주면서, 그리고 이제 버스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 톨 요금소에서 돈 내고 가면서 돈 주면서 뭐라 하냐? 브라짜 예수스. 뭐라고요? 브라짜 예수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돼서 이슬람이 80% 이상이 돼 갖고 전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예.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니까 뭐 병원에서 한번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고 경찰서에 끌려갔었잖아요. 우리 방송팀하고.
그런데 이제 좀 지혜가 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서 오랫동안 있으면 붙잡히니까 주차요금 내고 나갈 때 예수 믿으라고 나가. 고속도로에서 요금 내서 예수 믿으라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생활하고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12명이 온 아시아를 뒤덮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여기 12명보다 수를 할 수 없으면 많이 나왔으니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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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